엄마, 엄마. 백설아, 피아노 천재야. 천재? 쟤 진짜 피아노 배운 적 없대. 근데 진짜 잘 쳐. 엄청. 어머, 진짜? 그렇게 잘 쳐? 엄마, 나는 피아노가 적성에 안 맞나 봐. 언니가 피아노 한다고 따라치고 재미없다 그러고 너 그렇게 맨날 쉽게 포기해서 어떡할래? 아니, 너무 재미없어. 맨날 똑같은 거만 하라 그래. 너가 맨날 똑같은 것만 못하니까 하라 그러지. 연습도 맨날 안 하고. 연습? 나는 맨날 10번씩 치는데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것만 시키니까 다른 것도 치고 싶은데 그러는 거지. 아, 비키 어머님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요사이 비키는 좀 어때요? 비키요? 잘하고 있죠. 아우, 얘가 실증을 많이 내네요. 아, 그때 애들은 좀 그래요.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보낼 수도 없고. 아무래도 피아노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. 그러시면요, 어머니. 바이올린은 어떠실까요? 바이올린이요? 비키가 음감은 되게 좋거든요. 이대로 그만두는 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. 제 후배 중에 되게 애들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바이올린 선생님이 한 명 있는데. 뭐야? 천재 바이올린 소녀? 와, 불고기다. 불고기 이거 간이 어떠니? 좀 짜니? 밥이랑 간이 딱 맞아. 맛있어. 물김치도 먹으면서 먹어. 이거 이모네에서 가져온 거야. 그 피아노 너 하기 싫어? 그러면 바이올린은 어때? 바이올린?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? 오, 나 바이올린 좋아. 멋있어. 멋있지? 그래, 해볼래? 응. 그러면 엄마가 바이올린 레슨은 해주는데 바이올린은 비싸. 그거는 너가 사야 돼. 내가? 내가 돈이 어딨어? 너 모아둔 돈 있잖아, 통장에. 그걸로 살 수 있어. 그걸로 살 수 있어? 그래. 그럼 내일 엄마랑 그거 사러 가, 알겠지? 응. 우와, 진짜 대박이다. 우와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너 이거 피아노처럼 하다가 그냥 휘리릭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. 안 그래, 안 그래. 왜이거 바이올린을 그렇게 쳐. 기타냐? 즐겁게 춤을 추시 랄랄랄라 딩가딩가. 울면 안, 이거 울면 안 된대? 울면 안 돼. 아이, 감사합니다.